야미 일상 노트 장돌 선생은 경의 중앙선을 타고 용문 5일장을 가고 있습니다. 벌써 개나리꽃이 활짝 펴 있네요. 오늘은 산나물 구경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용문역에 내린 많은 인파들, 예, 거의 다 시장 구경을 하러 가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저는 맨 끝에서 천천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진짜 끝이 없는 줄, 엄청난 사람들로 붐비는 것 같습니다. 전철역 안에 용문산 산나물 축제 안내가 보이고요. 지금 보시고 계시는 것은 용문 5일장의 모습을 이제 풍경을 보고 계신데요. 이 용문 5일장은 상당히 규모가 큰 규모이고, 특히 요즘에 그 산나물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곳 용문 5일장에 찾아왔습니다. 용문 5일장의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이와 같이 용문역과 직접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아니면 가져가 갖고 말리는 거지. 많이 이거 뭐인지? 뭐지? 명이나물이 출신입니다. 그럼요. 뭐이 뭐이. 뭐이 뭐이 하다가. 사장님 이거 한 근. 어느 거? 저건 만 원이야. 왜? 되게 신나물 같지 않게 맛이 좀 그래갖고. 이따가 밥 먹었어? 이따가. 아, 이게 머위, 이게 더 좋을까? 여기도 원하나? 똑같은 거예요. 코코댕이는? 코코댕이 저기. 나 탈이야, 탈이야. 아, 감사합니다.
야, 방금 못 타고 빨리 키로 입어라가요. 아, 산에서 직접 재배해온 한 그만 드릴까요? 엄마보다 더 맛있어 이거는. 오는 거니까 괜찮아요. 밖에다 한 4분. 들에 있는 거예요. 좋아요. 노지 거라. 지금 아니면 못 드시는 거니까. 고맙습니다. 고르세요. 이게 지금 6명 들었는데 4만원 드리거든요. 어머나 언니 이거 비싼 거 아니야. 남들 말하지 마라 이거. 이게 그 뒤에다가 우리는 3,000평을 제가 심어요. 장례 인삼이 장례 인삼. 중국 사람이 갖다 햇삼이라고 팔아먹는다고 어쩌니. 달래 달래 들어가는 거 풀리지. 비싸. 네, 시장에 오면은 항상 풍성하고 뭐 생동감이 넘쳐 흐르는데요. 네, 특히 이 산나물과 봄 기운을 받으니까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장날에는 나오실 때 아주 몸을 가볍게 편안하게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갖고 나오시면은 시장 풍경이 더 아름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거기가 떴어. 여기서부터는 이제 시장 먹거리 골목이고요. 아주 만난 그러한 그 먹거리들이 종류도 아주 다양하고 아주 좋습니다. 용문의 또 하나의 자랑은 이 먹거리가 풍성하다는 이야기죠.
네네. 딱 다섯 개.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끝에 두개 막걸리 한 개. 4312. 술부터 달래요. 소주 2개, 막걸리 1개. 엄청 바쁘네. 아, 예. 아이고, 이거. 술 하나 주세요. 이제 팔팔 끓을 때는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5,000원 만 원이에요. 이거 저희 환불이 없어서 그러는데 계좌 이체해주세요. 예. 껍데기, 돼지 껍데기야. 이게 5,000원 이거. 어, 5,000원. 예, 요거 막창하고 고래창. 요건 한 판에 만 원이고요. 아니 제가 받을게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세워놓은 거 그래요. 국내산 족발입니다. 족발 드시고 하세요. 잘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요거 미니 족발 한 접시 만 원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오빠 먹어. 이거 나는 다른 거 먹어. 어, 진짜 사장님, 네. 잠깐만요. 갔잖아. 오래간만이야, 오래간만이야. 네, 친구들이 먼저 왔는데 오늘 치아 터가지고. 무슨 대답이. 아니, 가까이 있는 사람이 왜 우리 눈이 다 멈추라고. 그거 한번 맛이 더 좋아지나요? 네. 단맛이 나요, 단맛이. 아, 그래? 2만원. 네, 2만원짜리였어? 예. 저거 편집도 있고. 느낌이 되는데. 25,000원요. 아, 말이 담요. 예.
많이 먹어야 다 그러면 다 줄여. 이거 나 13만 원짜리 사가지고 도상에 해놔가지고 따먹기는 한 3년 따먹었나? 아니 근데 아사이베리 뭐냐 이런 거 했어도 나중에 예약가 나. 15,000원 하나에. 아, 저기는 저거다. 저거. 정순 다른 사람 할 거야. 어? 아유 갖고 안 돼. 정선이도 다른 사람 할 거야. 그러니까 나라서 사다가 다시 알아. 신호에 가서. 아니 둘이서 2만 원짜리 뭘 뺄 게 있냐고. 뭐 땡겨 이게 얼마냐고? 얘는 6만 원, 얘는 4만 원. 아줌마 이분 얼마 이제 가는 거? 4만 5천 가져. 어디 뭐? 그건 몇 년 정도 된 거예요? 이거? 잘한. 예, 3년. 3년? 아. 다 있어 나무가 좋아요. 죽이 없다니까 쑥만 달라 그래. 죽이 없다니까 쑥만 달라 그래. 탕 어떤 국가 있어? 막 잡곡이 갈아서 인가? 잡곡이를 막 갈아서 인가라 맥이랑. 아 맛이 틀리죠. 직접 잡아서 하세요? 네, 틀려요. 맛이 완전 틀려요. 그리고 없어요 여기는. 저희밖에 없고. 네, 그러니까. 추어탕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고. 맛있게 드셨어요? 아, 그거 쑥이 없어. 예. 또네. 아, 내가 그랬어. 어머니 화나셨어? 정석대는 아주 흔들한다. 근데 이제 틀린 게 이번 장부터라. 사장님, 아, 튀김만 주세요. 맛있죠. 기름 깨끗하고 완전히. 우리는 저기에 그 개구리 튀김 하면은 여기 나와요. 아, 그러지. 유튜브에 양파가 좋으면 영화 엄청 많아요. 네. 상관이 공부하는 무슯 씨예요 이게? 씨앗. 네. 씨앗이 이름. 네. 아몬드하고 땅콩 호두가 들어가고요. 바깥에는 해바라기하고 호박이 들어갑니다. 지금 뭐. 됩니다. 씨는 당연히 오르지만 식용유는 엄청 많아요. 그래서 밀가루는 지금보다 계속 더 올릴 거예요. 러시아 전쟁. 그래서 이제 제빵하시는 분들 많죠. 아주 독특한 거 하시네. 이게 다른 데서도 이런 거 하는 분이 있나요? 아니요, 이거 저희 개발한 건데. 아 그래. 요거 집에 가셔서 아이스크림 올려주세요. 사준 분 한 다음에 아이스크림.
이렇게 드셔도 맛있어요. 네, 가세요. 이게 어디야? 줄 저 끝이에요.